즐거운 영어 웰컴 쌤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저는 오늘요 여기 고양시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에 왔어요. 근데 아직도 이렇게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. 색깔들 좀 보세요. 엊그저께는 입동이라고 하는데, 자 입동은 영어로 the beginning of winter, 겨울의 시작이라고 해요. 미국에는 그런 절기가 없잖아요.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단풍은 아름답네요. 자, 오늘의 영어 한마디,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,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말 할 때요, 이런 말을 써요. Winter is drawing near. Draw near, 가까이 오고 있다. 혹은 winter is coming soon,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. 자, 이제 겨울이 다가오네요. Winter is drawing near now. 자, 오늘의 영어 한마디,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? 따라해볼까요? Winter is drawing near now. 자, 어떤 것이 다가오다 할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. 뭐 봄이 다가온다 하려고 하면 Spring is drawing near. 자, 오늘의 한마디는요, 다가오고 있다.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. Winter is drawing near. 자, 오늘은 아름다운 중남미 문화원에서 단풍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어 한마디 전해드렸어요. 전 또 다음에 뵐게요. I'm going to go to the hospital.